청와대,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 해결 나선다. 2007년 10월 한국타이어, 유가족들이 대전 공장 앞에서 4인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가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9화,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를 취재한 결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지난 1월 31일 협의회로 전화해서 시민사회비서관에 지시라며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 현황 등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은 2일 한 전화 통화에서 1월 31일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시민사회비서관이 박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라며 서로 소통할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 행정관이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다라고 전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이를 두고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과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 해결을 위한 소통 통로가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그때 청와대 행정관이 한국타이어 산재사망 사건 현황 등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오늘도 그 행정관이 전화해서 아직 자료를 보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주말까지 청와대에 자료를 보내고 다음 주에 청와대 쪽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오는 5일 박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현황 등을 정취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김유준 한국타이어 직업병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공동대표와 두 명의 공동집행위원장,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박 위원장과 박승실 간사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를 움직인 황기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역할. 황기석 법무부 인권국장. 사진은 지난 2015년 화 인터뷰할 당시 모습. 이러한 청와대의 움직임 뒤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있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황 국장은 지난 1월 24일 박 위원장에게 전화해 아무래도 한국타이어 문제는 지방에서는 불기 어렵다라며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결재 아래 노동부 장관과 얘기해서 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검찰이나 대검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노동부에서 푸는 게 맞다라며 그래서 노동부 장관을 만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황 국장이 저에게 이런 의견에 동의하냐고 물어서 동의한다고 했더니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라며 황 국장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과 자리를 만들면 만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만나겠다고 하니 청와대 쪽과 의논해서 1월 29일이나 30일쯤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황 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 28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이 임명되기는 처음이다.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민변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민변인권침해감시단과 광우병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민변사무처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08년 더위역학조사 뒤집는 역학조사 실시돼야 한국타이역 대전공장 한국타이역 집단사망 사건은 지난 2008년 이후 한국타이역 공장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은 사건을 가리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6년 김종훈 의원 현 민중당 상임대표에게 제출한 한국타이역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사망한 이는 46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는 8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점. 사망 원인으로는 자살 11명, 23.91%이 가장 많고 급성심근 등 경색과 폐암과 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복합유기용제인 HV의 신경독성이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의 사망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 등 원인 규명 피재자, 치료와 건강관리 종합방안 마련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관련 분야, 법령 개정 물질안전자료 공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상자기사 참조. 박 위원장은 당시문 후보의 답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책임자 처벌과 이명박 대통령이 계약한 악법 개정, 포괄적 보상을 약속한 것이다라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2008년도 허위역학조사가 아니라 안일권 판결문에 준하는 새로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일권 판결이란 한국타이역 대전공장에 근무하다 지난 2015년 1월 폐암으로 사망한 안일권 씨의 유가족이 회사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타이어를 찔 때 나오는 수증기, 고무륨 등을 위험물질로 인정한 판결을 가리킨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죽음의 연기로 불리우는 고무륨은 일급발암 물질인 벤조에이피린, 벤조에이피린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타이어를 찌는 가류공정과 생산라인인 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분진이 벤조에이피린이다. 제2가습기 살균제 물질로도 불린다. 박 위원장은 2008년도에 실시된 역학조사는 허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새로운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황의석 국장이 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2008년도 역학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2. 한국타이역 노동자의 집단 사망 사태는 국제 타이어 업계에서 이미 발암 물질로 인정된 물질을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전면적 재역학조사, 한국타이역 공장 및 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전 현직 노동자 질환 전수 조사를 통해 유해 물질의 인과관계 및 안전한 환경, 중증 질환 노동자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국 타이어 노동자의 집단 사망 사태를 포함한 고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새 정부는 유해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산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유해물질의 인과관계 등 원인 규명을 통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고
물질한 전자료 공개 투명성을 강화하며 피해자 노동자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임. 3. 도, 변의 요구는 중화학 분야 종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엄격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및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법 개정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새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엄격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및 산재 처리를 위한 관련 부처의 법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할 것임. 특히 유해 위험 물질과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공개 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할 것임. 2008년 개약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통령령의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 및 관련 모든 개약 법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새 정부는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관련 분야의 법령을 노동자가 일하면서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폭넓게 노동자들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임. 저작권자 C.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